마지막에 뭘 할지가 궁금하네요. 골뱃업계 최근에 LPL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그렇죠. 골뱃 탑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지만 기인의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해봤을 때는 지금 이 타이밍에 등장하면 정글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최근에 누가 오던 쉽게 라인을 풀어갈 수 있는 그레이브죠. 이건 딱 의도가 보이는데요. 미드 바텀 정글로 그 미드 바텀으로 이어진 힘싸움은 무조건 이기고 다이브까지 치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맞습니다. 탑은 그냥 알아서 이기게 냅두는 구도가 됐고요. 아크샷? 브레이브든 이 구도는 뭐 우리가 봤는데 든든은 든든 폭에 대해서는 굉장히 든든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아, 둔크션. 그리고 이제 미드 바텀 힘싸움 봤을 때 광동이 너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3라인 다 주도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적어도 탑에서는 벌 수 있도록 구도를 만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얻어 많습니다. 길교환도 지금 이거는 역으로만 하지 않나요? 예. 네, 이거 전면 연계. 이거는 전면 연계까지 가능한. 일단 포탑 쪽에서 탈출합니다. 든든. 지금 번개가 똑바로 안 들어가서.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징크스도 6렙. 이거 서포트 레벨링도 이거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어디로 가나요? 빠졌고요. 빌어낸다는 것 같죠? 하가 일단 데미지를 좀 받았고요. 네, 빌어내면서 자, 든든 위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일단 노틱은 5렙, 탐캐치 6렙이에요. 세이브가 뭐 가능한 상황인데 서포트 타이거 싸움을 한번 걸어보나요? 2,3대 당깁니다. 드레드 앞에 미럭병. 드레드 위협 소비적 사막병. 그 지금 핫도는 안 맞은 것 같아서 네. 월강 포항 꽂히면서 고스까지 전사합니다. 결국 광동이 밀고 나가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든든까지 제거합니다. 테디의 더블킬. 맞죠? 맞습니다. 거기다 아크샨도 이게 주도권 있어야 될 판결이에요. 아크샨은 또 한 번 전사합니다. 광동 프릭스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네요. 그리고 또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이득을 계속 더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소강 상태가 이루어지면은 후반 운영 싸움으로 갔을 때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광동이다 보니까 변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경기는 진짜 보통 유리한 게 아닌 그래서 지금 교전 변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엘린도 안쪽으로 진입을 했고요. 글쎄요, 테디가 도착을 했고 호이슨 일단 뒤돌리고 엘린 좀 세긴 한데 피에스타가! 피에스타가! 아칼리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장병! 아니, 아펠이 아칼리에 쏠킬 했어요. 아직도 버티고 있는 엘린! 아이고, 엘림은 체력이 아직도 저렇게 쌩쌩하네요. 이번 스프링 스플릿 기준 거의 뭐 최고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엄청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림이 뒤를 바라봅니다. 네, 이게 또 골뱃의 장점이죠. 포탑 상관없이 안쪽 들어오는. 그렇죠. 네, 다이브가 세요. 글쎄요. 그런데 위쪽 위험합니다. 이미 포스를 탈출하지 못합니다. 야, 이거 갈린 척 연기가 됐는데요. 앞에 갈려서 잡으러 가자고 했는데 그게 낚시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거 연기하다 1대3인데 있나요? 예, 이거 3제격 차징하려고 포탑 때린 건데 이렇게 잘 잡았어요. 그것도 반대였어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징크스도 신난다가 터져야 이게 되는 건데 기술적으로 쫓아가나요? 포탑 없으니까 막 들어가는데 보스는 안쪽에 묶여있는 네. 상황이며 캠치를 잡으면 되죠. 이렇게 너무 과하게만 안 하면 그냥 하고 싶으니까 다쫄하고 던지고 진짜 뭐 과하게 해도 한 두번 정도까지 미스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또 들어갑니다. 폭내 던졌고요. 폭내가 좀 캐치가 6개 들어갔죠? 네. 이쪽에 잘 깔았어요. 아, 또 한 번 탐캐치 전사 040 들어오다가 상대는 올 수밖에 없다. 피에스타가 오는데 탈출! 잘 결국은 뒤쪽 탈출 바닥에 이쪽 깔면서 집요하게 계속 드레드가 물립니다. 드레드를 쫓아갑니다. 잡으러 갑니다. 라이즈. 이러면 결국 드레드도 여기서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8원으로 광동프리스 승리에 향한 진념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완벽하게 이기겠다. 정말 0.01풀의 변수도 우리는 제공하지 않겠다. 딱 그런 느낌이야. 조각 홈으로 막으면 그만. 맞습니다. 와, 그 와중에 그래도 그 0.1프가 나오나 싶었어요. 확률이 좀 약하긴 하거든요. 이게 미드로 넘어가요. 라이즈로 할 수 있는 플레이 거의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안 되고 싶은데 룬다복! 드레드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 윽박질을 받는데 네. 그 다음에 또 숨 쉬어야 되거든요? 오! 이거 궁극기가 빠진 거죠 일단 이러면? 이러면 심장호랑 탐캐치 궁이 없는 거 생존이 좀 불안한데요? 그리고 웨이브가 올라왔거든요? 아니 하루 종일 싸우는데! 안 끝내요! 지금 이 턴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광동 프릭스가!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요? 지치지 않고 상대가 그러니까 이제 접어요. 네. 이제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탈출! 한 번 더. 순간 절반!
그냥 던져본 것 같은데 죽을 뻔했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노티는 사실 이거 안 돼. 전설의 출현. 자, 화염 방사기요 제대로 그었죠. 피에스가 사라진 이후에 앞쪽으로 더욱더 속도를 올리고 있는 광동 프릭스. 바텀도 웨이브 크게 옵니다. 광동. 야 이게 얼마만에 꿀맛 같은 세트인가요? 몽덕님이 좋은 승리죠. 그렇죠. 오랜만에. 8세트 연패가 끝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안쪽 들어왔던 트레드를 아크샷. 아크샷은 돌아왔고요. 멀리 돌아가요. 해볼 여지가 별로 없네요. 영웅의 비상이 약간 우스벨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바이탈도 안쪽 그 사이에 아이고 다 제거합니다. 광동 프릭스 죽으면서 바이탈까지 이렇게 가져가. 바이탈 사이드 꺼집니다. 그리고 넥서스가 따게됩니다. 시즈 노티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나이스. 할래 할래 할래. 하자 이거. 야, 빨리 줘. 암모빙. 이거 바텀 웨이브 때문에 상대요. 이거 우리가 다이브 안 해도 얘네 들어와야 되거든. 바텀 웨이브 봐. 바텀 웨이브. 아 이거 라인 쓰자. 이거 세 개. 앞에 거 쳐. 앞에 거. 이거 얘네가 들어와야 돼. 우리가 다이브 치지 마. 앞에 거 탑시다 지금. 자 신다고 삼중교. 단조야 약간 세 개. 야 짜고 붙자 높여. 나 나고 캐치 들어가. 캐치 들어가. 뒤에 아크샷 야 타워 야 밀자. 이게 뭐람. 이 나오면 살짝 볼게. 자 다이브 막으면 안 되냐? 죽여 해줘? 그다음에 네 죽여 이거 야 싱크도 높여. 야 다이브 가자 아 가야돼 와우 인성형 인성형 신나? 신나? 그리고 최근 다른 지역에선 이미 또 대세 정글러로 자리 잡고 있는 볼리베어를 엘림이 활용하면서 과감한 이니시 그리고 앞라인을 잡아주는 탱커 역할 참 잘해줬어요. 네. 그리고 테디에 하면 또 캐리 머신 중 한 명인데 이번 경기 테디의 KDA 진짜 엄청났고 딜량도 눈에 띕니다. 뭐 킬 관여뿐만 아니라 뭐 포탑 밀어냈었던 그 딜도 뭐 확인하셨다시피 그랬었고. 네. 뭐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광동 프릭스와 농심 레드포스의 1세트로 분석 데스크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이고요. 오늘 빗돌림 고릴라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빗돌아 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릴라 강바면입니다. 네, 광동 프릭스가 1세트 차지하면서 광동 프릭스의 8세트 연패가 끝났습니다. 이번 밴픽에서 레넥톤이 열렸지만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고요. 농심 레드포스에서 든든 선수에게 막픽으로 아크샨을 쥐어줬습니다. 아칼리도 있고 아크샨도 있고 결국에는 좀 선수들의 개인기에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픽이긴 하지만 사실 농심 입장에서는 이미 가불기죠. 요즘 뭐 자주 쓰게 되는 멘트 같지만 너무도 갑작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최적의 밴픽, 최상의 밴픽 모든 거를 충족시키는 밴픽을 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어떻게 보면은 뭐 조합적인 완성도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선수들의 라인전 단계 혹은 한타 단계 때 자신감이 있는 픽을 쥐어주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은데 이게 교전에서 한번 광동 프릭스에게 휩쓸리고 나니까 광동이 사실 그 뭐 좀 연패도 있고 안 좋은 기간도 있었지만 안 좋은 순간이 없었던 팀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농심이 내준 허점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냥 경기를 완전히 터트려버렸습니다. 그렇죠.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일 베스트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게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건데 선픽이 그냥 아칼리 대신에 레오나를 가져오면서 아래쪽에서 미드에서 라이즈 상대로 조금 주도권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챔피언을 해서 드레드 선수가 조금 더 활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고스트와 드레드에게 농심 레드포스가 지금 의존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고스 선수도 주포지션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지금 거의 드레드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레드가 게임을 편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주도권 픽을 일단은 미드나 탑에서 받아주는 것 정도로 고려해볼 만할 것 같고 반면에 광동은 뭐 해설에서도 강조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종종 등장하기 시작을 한 볼리베어와 라이드를 통해서 빨리 찬스만 만들어지면 엄청나게 빠른 템포로 다이브 하면서 이길 수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네. 이런 준비도 굉장히 잘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굉장히 일방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광동 프릭스가 라인전부터 편안하게 풀어갔는데 첫 번째 전령을 손쉽게 손에 넣었습니다. 결과는 뭔가 농심 레드포스가 버벅버벅거리다 지는 것 같았지만 과정에서는 분명히 광동 프릭스도 좋은 판단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원래는 미드를 선푸시를 하면서 넘어갈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라이즈 공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기습을 해버려서 이제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생각 못한 각개 격파 구도가 나오면서
포지션이 완전히 안 좋아져 버렸습니다. 아칼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싸움을 시작하기 전부터 HP가 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 신짜오가 물렸는데 고스트 선수가 뭐 제일 베스트는 신짜오를 궁극기로 삼키면서 뒤로 빠지는 거지 않았을까라 싶지만은 이거는 사실 승련도 부분에서 네 그런 부분 좀 힘들 것 같고 광동 프리스가 공격성을 띄워줬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아칼리가 맞으면서 그렇게 되지만 그 전 과정을 놓고 보면 그러면 광동이 과감하게 빠르게 그냥 교전을 걸어버리는 판단을 했던 게 주요했기 때문에 광동 프릭스의 잘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광동 프릭스 용을 포기하고 탑의 고속도로를 뚫는 판단을 하는데요. 아크샷을 빠르게 자르고 탑 2차 타워까지 밀어냅니다. 이것도 광동 프릭스 판단이 저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전 전령에서 이어지는 장면인데 굳이 바텀 내려가지고 다시 힘싸움하고 전령 타이밍을 간을 보고 용싸움을 가는 게 아니라 용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다 뛰어버렸거든요. 라인사월 부인들이 바로 네. 그래서 신짜오는 이미 아래쪽으로 용 쪽으로 슬슬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커버도 아예 안 되고 원래 여기서 이 전까지는 한 2,500 정도 차이였는데 골드로 엄청나게 범핑을 합니다. 그렇죠. 과정에서 아펠리오스가 또 포탑 철거에 또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미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교환을 하는데 교환 자체가 광동 프릭스가 너무 유리한 교환이 되어버렸죠. 네. 끝나고 나니 약 5천 골드 차이가 네. 여기서부터 이미 벌어져서 그 뒤로도 조합적으로 속도 내기 좋은 구도였기 때문에 광동 프릭스가 해야 될 플레이 딱딱해주면서 게임 굉장히 일방적으로 끝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1세트 광동 프릭스가 차지했습니다. POG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했던 연패를 끊어냈어요. 네, 맞아요. 보이스 네. 과감하게 계속해서 답주 시도를 하면서 싸움을 열어줬던 게 엄청 컸던 것 같고 확실히 오늘은 그 공격성이 많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뭐 주요 교전에서 활약해줬고 팀적으로 만들어낸 승리지만 노틸의 이니시가 굉장히 주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포인트를 받은 것 같고 사실 연패 과정에 있어서도 호이 선수도 좀 아쉬운 플레이드가 많이 눈에 띄고 또 지적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기분 좋은 승리와 POG가 또 보약이 돼서 앞으로도 광동의 어떤 그 반전의 네. 주요 버팀목이 돼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도 과감하게 그냥 우리가 싸움만 걸면 이긴다라는 걸 확신해 싸움을 잘 열어줬죠. 가져갔던 노틸러스 픽이 게임 내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노틸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요. 제리유미 구도에 대한 카운터이기도 하지만 이런 선수들의 이니시에이팅은 계속해서 좀 변수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7표를 차지한 호이 선수가 1세트 POG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 선수들 2세트에는 과연 패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2세트 만나보시죠. 농심은 아 우리가 체급 싸움 좀 힘드니까 초반에 맞붙는 건 우리가 지양할게 대신에 너네가 초반에 때릴 수 있는 권한을 주되 후반까지 끌리면 우리가 이길 거야 대놓고 그냥 약간 누웠거든요. 광동은 그러면은 주도권이 이 중요한 LCK에서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보여줄 필요 있다 생각은 드네요. 만약 다이애나 유미 이런 픽들까지 같이 등장했으면은 대짜로 누운 것도 모자라서 방어구도 다 벗어 던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가 때리는 족족 엄청난 데미지로 좀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것 같은데. 오, 예. 네. 피드도 잘 버티고 있었는데. 와, 페이트! 아, 이거 퍼블! 아, 저 미드 대품 인연도 지금 박혀서. 아, 그러니까 지금. 잡았어. 집 갈게. 그러니까 디고가 들려갔는데. 사실. 뭔가 만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소독나. 이거 안무 빙어 피하려고 했다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바로 전면 네, 썼네요. 이게 또 아 안 들어. 야 여기서 안 들어. 야 안 들어가요 이거. 잘 참았죠. 왜냐면 네. 아군이 다 아래 여기 네. 여기, 여기 꽝 소총. 자 근데 대응했어. 아 빨라요. 그런데 앞점프. 이야 든든. 든든드라든. 그렇죠. 기인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는데 든든히 잘 후면 팠습니다. 자 이제 바텀 지역 그리고 아래쪽으로 바로 찹니다! 월급포가 부덕지역 파이터는 전사합니다! 이거는 같은 리더스지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쪽은 또 다이브 킬이기 때문에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봤을 때 광동 프리스가 2등입니다. 이거 한 호흡에 잡으면? 바로 찼어요! 그런데 그리고 트렌드가 휘도 찰 수 있는데 리신 쪽을 잡으면 한번 버팁니다! 단순 당겼으면 했어요! 엘림을 끊었고요! 아 근데 빙우가 저게 네. 조금만 살았으면 핑퐁이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호이시 또 과감하게 스킬 쓰면서 좋은 그림을 만들어줬거든요. 고스트와 호이시 1대1 테디와 바이탈이 붙어있습니다. 레오나도 약간 애매해진데 이게 탈출! 이게 시스타가 뭔지입니다. 네. 고스트는 좀 탈출할 수가 없는데 페이트가도 테디에 전멸로 이동! 근처로 좀 이동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인원수가 투자가 됐습니다. 아, 이거 계속 긁혀요. 긁히는 정도가 안 긁혀요. 돼요. 아니, 이게... 아니, 아, 너무
아유. 아, 과거에. 이렇게. 아, 이게 버티는 팀은 미드 2차가 최우선인데, 쉽게 날아갔네요. 분수에 기대보자. 이게 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 오! 그리고 먹었고. 자, 그리고 빠져나오면. 빠져나갑니다. 정글 같이 안으로 좀 진입하면서 호이시 굉장히 위협적으로 근처로 이동합니다. 내 거야! 엘림! 오, 엘림! 제리도 뛰어오고 있긴 합니다. 오케이. 어, 자, 뭔가 빠져. 빠졌는데, 브라카 브라카! 지금 이거를 맞았습니다. 몇 명이 온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잡았어요. 야, 어떻게든 잡아내야 된다. 그런데 미드 바텀 압박당하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거든요. 엘림 연계 완벽합니다. 이러면 빅토르는 살아났습니다. 엘림 자신감 회복. 나르가 압박을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구도였는데 여기서 일단 점수 따면은 모르죠. 호이산이 건드는데 터치하기 레오나는 애매한데요. 근데 페인트도 도착했고요. 아펠리오사 힘으로 이미 전투가 끝났는데. 와, 힘이 뭐 이렇게 좋죠? 앞에 힘이 너무 세게 되는 게. 예. 달력 바이탈이 달려들기랍니다. 베스트는 사라졌죠. 마무리가 바이탈도 사라집니다. 광동 프리스 이러면 의미를 가지죠. 붕 뜰 뻔했었던 턴을 이렇게 짜내서 광동 프리스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탑쪽으로 이미 갑니다. 아, 골드가 더 올라가고요. 더 욕심냅니다. 농심 입장에서는 이거 수비였어요. 당근! 오~ 이미 끝나요? 이미 끝나요! 야! 레오나를 그냥! 트레드가 그쪽으로 멀리 도망갔습니다만 일단 키도 들어왔고요! 들어왔어, 커브 플레이. 자, 배로 밀어냈습니다. 이미 내가 포터 하나가 사라집니다. 사실 다른 태권 중요하진 않죠. 어쨌든 아펠리오크가 지금 살아있으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것도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옆에 이거 자, 뒤쪽에 오는데 승부수 오는데요. 든든히 아펠이 네. 전멸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아 이거 먼저 때리면서 또 밀려내네요. 리빙 더피 했고요. 이제는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네, 이거 나르 스턴 연계 붙었고 바이탈도 빠져나가 쉽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엘리비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이디가 트리플 킬 트리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피에스타 하나 더 가나요? 아 이거 엠파이트 나왔구요. 음파 2연속 빛나고 결국은 광동 프릭스 진한 한약 냄새가 나는데요. 승리의 냄새가 아, 그런 느낌인데요. 냄새가 납니다. 맞습니다. 쌍화탕이 끓기 시작하네요. 왔어요. 14-3 몸에 혈색이 돌아오는 느낌이거든요. 하나 더 이렇게 잡아냅니다.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시즈! 뺄 수 있어. 드럼부터 보자. 나 비에고 때릴게요. 비에고 비에고. 야 빅토르 봐. 제리 높아요. 빅토르. 제리 높으려? 너무 빨리지 말고. 야 탑 웨이브. 어? 나 이거 죽이고 싶은데 엘리마? 왜 못 맞췄어? 나 미안해. 에이 엘리마 음파가 안 많은데? 아? 아니 엘림의 음파 디테일? 안 돼. 처음 못 맞췄어. 쏘리 엘림의 음파 디테일? 엘림의 음파? 미안. 야 근데 이거 잡으면 안 돼. 나 장용준 한 번만 죽이면 안 돼요. 제발. 아 형 근데 이거 너무 예의가 아니야. 아 근데 몇 년 만에 빨리 아... 나 장용준 죽여야 돼. 몇 년 만에 이기냐? 잘 가. 와 이거 비매너 아니야? 아 근데 진짜 형 악질이다 우성이. 형 왜 그래? 땡큐 되게 네. 정말 차진 소리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런 환경이 나오는 것도 중요했거든요. 어쨌든 최근에 너무 무거웠다 보니까. 아, 네. 그렇죠. 네. 네. 강동의 이런 가벼운 신나는 분위기도 참 오랜만에 느껴보네요. 아, 확실하게 아, 임팩트 있는 승리가 났습니다. 페이트 선수의 뭐 질량도 굉장했고, 뭐 테디 선수 1, 2세트 모두 활약하는 그런 좋은 장면도 있었고요. 뭐 엘림 선수 마지막 은판 남아였습니다만 그 전에는 뭐 적중을 너무 좋았고요. 맞습니다. 네, 광동 프릭스 깔끔한 2대0 승리 가져갑니다. 이번에는 블루사이드로 농심 레드포스가 제리를 가장 빠르게 가져왔고 전체적으로 후반지향적인 조합을 꾸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사이드 나르 중심으로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 좀 더 주도권을 활용한 압박을 줄 수 있는 구도를 잡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뭔가 농심 레드포스가 좀 더 조합적인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교전을 풀어야 되는 타이밍들이 있었는데 그 전부터 뭔가 차이가 또 극심하게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전 결과도 계속 좀 일방적으로 나오는 경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광동 프리스 같은 경우는 오늘 벤픽상 진짜 약간 우리가 체급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공격적인 픽을 많이 가져왔고 농심 레드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리 대 아펠 구도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제리 레오나 대 아펠 노틸 구도가 아펠 노틸이 조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아펠 노틸이 아무래도 제일 세고 뭔가 할 수 있는 타이밍에 제리 쪽이 힘이 잘 안 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노틸러스 티어가 올라간 부분을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불리하던 농심 레드포스가 19분대 전멸을 3개나 쓰면서 나래를 잡아봤지만 광동 프릭스가 바로 킬스코어를 따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시도라도 한 게 농심 레드포스 그래도 좀 저는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네.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힘든 게임이었고 하지만 오늘의 광동 프릭스 너희가 약한 상태라는 지연적 우리 역시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르게 다해서 빠르게 빠르게 경기한다라는 걸 봐도 미드에서 갚아줬습니다. 그렇죠. 탑 쪽에서 나르가 어느 정도 드리블을 잘 해줬었고 이거 탑 쪽에 사람이 인원이 많이 배분이 되어 있네. 그럼 우리는 미드 쪽으로 간다. 광동 프릭스가 뭔가 거침없는 플레이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감하게 리싱 킥. 그리고 저렇게 돌아온 걸 의식을 해서 망원 렌즈를 아래쪽에 박았었는데 그걸 박았을 때 노틸은 위로하는데 리신은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또 농심 쪽에서는 대처하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오늘 리신 막 미드에서 그 빅토르를 노리다가 비에고와 서로 러브샷이 나오는 그런 장면도 네. 있었고 전체적으로 엄청 자신감 있게 플레이해주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후에는 빅토르가 합류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교전이 벌어졌는데 끝까지 제리가 고군분투해봤지만 결국 전사를 했습니다. 아 이것도 치아를 뚫어야 되는 두 주전 멤버들이 앞서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성장을 잘한 비에고가 먼저 잡히고 시작했다라는 점이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그래도 진짜 나름 제리가 노력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테디 선수가 그라가스의 배치기를 뒤로 살짝 잘 피하면서 네. 살아나갔던 게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뭔가 해볼 만한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바이타 선수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렇죠. 전멸이 남아있었어요, 아펠리오스는. 그런 어떤 좀 여유도 느껴졌었고, 여러모로 오늘 경기를 요약하자면, 농심 레드포스의 안타까운 상황과는 별개로 광동 프릭스가 정말로 시원시원하고 공격적이고 자신감 있게 경기를 잘 풀어나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동 프릭스 오랜만에 연패를 끌고 세트 승에 이어서 매치 승까지 가져갔습니다. POG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솔킬로 시작됐죠. 그렇죠. 미드 주도권을 계속해서 잡아주면서 오늘 1세트도 그렇고요. 2세트도 뭔가 미드 주도권으로 게임을 많이 풀어나갔습니다. 네. DPM이 좀 눈에 띄네요.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사실 라인전이 신드라가 스킬샷에 따라 많이 유리한 챔피언이긴 하지만은 솔로킬을 내기에는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순간이동을 그렇죠. 들었기 때문에 점화였으면 어느 정도 솔로킬을 낼 수 있는데 순간이동을 든 상태에서 솔로킬 잘 냈죠. 네. 그리고 신드라가 최근에 등장했을 때도 사실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경기가 뭔가 끝나는 양상도 나왔었는데 공격적인 템포 안에서도 안정적이고 또 교전에 계속 참여하는 모습을 페이트 선수 잘 보여줬고 나머지 선수들 역시 좋은 모습 각자 보여줬기 때문에 강동 플스 진짜 오랜만에 헛개차 시원하게 들이마신 것처럼 정말 연패 끊고 승리 가져가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